네,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는 바로 네, 자, 법정도 런웨이처럼 드레스를 입은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드레스를 입은? UFC 선수 아니에요? 삐리삐, 삐리삐. 누구죠? 누구죠? 세계적인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입니다. 유명하지, 유명하지. 진짜 와, 근데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 가지고 붙었는데? 그렇습니다. 잠깐만, 언니. 응? 이렇게 한번 해봐. 느낌 있어요. 닮았어. 딱 그 사진이랑 닮았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 쌤, 아이, 너무... 쌤 잡아, 쌤 잡아. 안 닮았어. 이거 달라요. 글라디스와 나오미 캠벨 비슷한 게 있긴 있네요. 나오미 캠벨은 또 스트리트 파이터. 글라디스는 또 토크 깡패. 백커터. 파이터.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나오미 캠벨은 모델계의 흑진주라고 불리면서 1990년대 패션계를 이끈 그야말로 런웨이계의 전설로 통하는데요. 네. 당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아하게 런웨이만 걸을 것 같던 그녀가 2006년입니다. 가정부를 폭행한 혐의로 가정부 폭행요?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야? 청바지가 없어졌다면서 가정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청바지 때문에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아프겠네요. 폭행당한 가정부는 머리에 네 바늘 정도를 깨문 걸로 전해지고요. 그렇게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데 이 나오미 캠벨의 나쁜 손버릇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에는 비서들을 때렸다가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손버릇이 좀 나쁘네요,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알고 보니까 정말 눈만 마주치면 주먹을 막 휘두르는 그런 스트리트 파이터로 악명이 높았었어요. 영국 공항에도 난동 부리다가 체포됐던 것 같아요. 네? 영국에서도요? 이야, 대단한 이게? 사람이. 200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영국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가 됐어요. 왜요?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 가방 두 개 중에 한 개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두 명을 또 폭행하고 그래서 인근 경찰서에 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 경찰? 아니 근데 물건만 없어지면 이렇게 사람을 패고 다니네. 그러니까요. 사실 나오미 캠벨 이탈리아에서도 사람을 때렸어요. 아니 여러분들 다 진짜. 지금 잠깐만 이게 나라별로 하나씩 영국이랑 먼저 미국이랑 지금 난리 났네요. 이탈리아도 있어요? 왜요? 세계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활동 무대가 됐었는데 그렇죠. 저기서 제일 많이 때렸겠네. 많이 때렸어요. 여기서 2009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자신을 몰래 찍던 이탈리아 파파라치의 얼굴을 명품백으로 때려서 폭행죄로 이탈리아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세상에. 와우. 진짜. 폭행 월드투어를 다니네 이분은. 아까 비행기 안에서 못 찾았던 가방 아니죠? 이렇게 정말 허구한 날 주먹질을 하고 때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싸움닭이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요. 그것도 많이 순화된 별명이네. 앞서서 그 맞았던 가정부 있잖아요. 네네.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벨을 향해서 야생동물이다. 괴물이다. 아이, 정신병자다. 와. 라면서 욕했을 정도예요. 세상에. 그럼 판결을 어떻게 났어요? 이게 참 어이없긴 해요. 보니까 대부분이 사회봉사 명령으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일단 먼저 가정부를 폭행했을 때 그때는 뉴욕 쓰레기 저장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쓰레기 저장소에 이제 봉사 활동을 하러 가면서도 패션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멋있다. 이거로 갔어요? 모피 코트를 입고 봉사활동을 한다고요? 와, 아니 대단하다. 일단 신발부터가 봉사활동하기에 좀 마인드가 의심되는 그렇죠. 신발이에요. 편하지가 않잖아요. 야,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서도 봉사활동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이 좀 그렇죠. 되긴 하네요. 물론 일단 저렇게 가긴 했는데 네. 가서는 부츠, 그러니까 작업용 부츠로 좀 갈아신고, 갈아신고 봉사활동을 하긴 했대요. 하루 7시간 해서 5일간 청소 업무를 했습니다. He did a variety of duties such as sweeping the garage floor downstairs. 그래도 착실히 이해를 했나 봐요. Sweeping the hallways. She was on her hands and knees. 뭐 필요가 없잖아요. At some point cleaning the walls. 제대로 했는지. On the second floor. She did scrub the toilets of the bathroom. 5일간의 사회 봉사를 마쳤는데 네? 마지막 날에 보란 듯이 드레스를 입고 퇴근을 합니다. 와. 와. 사회봉사 마치고 이러고 나온 거예요?
파파라치 있을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파파라치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뻔뻔하게 그렇게 다니네. 진짜 런웨이다. 야,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네.